예, 필리핀에 가 있는데 갑자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요. 예. 일단은 지금 20억 불을 대외 경협 기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에도 예. 기부금 낼 때 이름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산하협력 기금 뭐 네, 이런 식으로 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부금 같은 그런 성격인 건데요. 원조죠, 원조. 예.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뭐 이렇게 해양 교량 건설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사업당 규모가 각각 10억 달러 상당으로 사업 기준 역대 1등 2등에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국내 예산은 다 줄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한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봤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전쟁 위기를 막 만들어놔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박살을 날 거 아니에요. 예. 투자가 들어오겠어요? 전쟁 나는 나라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무기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에는 돈을 깎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의존도는 키워놓고 그리고 엉뚱한 돈을 옆 나라한테 막 퍼줘요.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근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고양이 뉴스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해외에 가서 원전 수출한다는 건 전부 주가 조작이다. 네네. 네. 김성수 TV가 제일 먼저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보십시오. 가서 20억 불 뿌려주고 따낸다는 게 이거예요. 39년이나 멈춰있던 필리핀 바탄 원전을 따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바탄 원전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원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이제 일단은 1976년에 한기가 착공이 됐어요. 근데 부정부패 뭐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예. 이제 시민들이 이제 되게 반대를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이 화산지대고 네? 네, 화산지대고 레알이에요? 레알입니다. 화산지대 위에다가 원전을 발전소를 짓는다고 지금? 아니 그 뭐 주변에 화산대이고 그리고 그 지진 단층대가 지진이 여러 번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아주 유명한 회사 있죠. 원전 웨스팅하우스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랑 또 소송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원래 우리나라의 원전의 원천 기술들을 다 갖고 예, 있는 데가 예, 웨스팅하우스.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웨스팅하우스의 실제 주인은 일본이죠. 네. 일본이 네. 샀어요, 그거. 어쨌든 뭐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1984년에 건설은 됐는데 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전 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전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가 이제 지어준 것도 웨스팅하우스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거기다가 뭐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아니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 최소 10억 달러 이상 필요하다. 재가동을 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2017년에 한수원에서 얘기했고요. 당시에 러시아는 30억에서 40억 필요하다. 40억 달러. 달러예요. 그냥 재가동만 시키는데. 예. 근데 우리는 재가동 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아마 무슨 얘기냐면 웨스팅하우스 소송 때문에 기존 원전은 수출이 막히니까 이제 SMR 이런 거 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탄 원전을 39년 동안 미쳤다고 멈춰놨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멈춰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필리핀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그 원전을 재가동시킨다는 이런 미친 짓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38년 전에 지어놓은 거가 가동도 못하고 있어요. 그 위치에. 그 거기에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거기다가 저희가 만약에 SMR이든 무슨 원전을 뭐 지어줬든 뭘 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이렇게 일본처럼 상당히 그 엄청난 방사능과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는 바탄은 또 내가 알기로는 섬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 전역이 상당히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전부 그냥 방사능으로 그냥 그대로 오염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그 일본과 달리 이건 내륙에 있으니까 그나마 섬 중에서도 그냥 큰 섬의 내륙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도 바다 옆에 있으니까 그걸 갖고 막 그 오염수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예. 만약에 거기에다가 이제 했다가 지진이 나든 화산이 나서 문제 생겨가지고 그게 뭐 터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대해서는 저희 한국의 책임 없겠습니까? 우리가 책임 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죠. 뭐 물론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고양이 뉴스의 방송을 살짝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뉴스 토마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원PD가 김건희 공천 개입 보도를 앞에 살짝 압축을 합니다. 그런데 원PD는 딴 데 꽂혀 있어요. 야, 정치 브로커하고 지금 공천 거래를 했다는데 네. 공천만 거래했을까? 어? 하필이면 경남 창원의 정치 브로커와 거래를 했는데 공천권만 거래했을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김건희는 원래 이런 거 터졌을 때 입 닥치고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은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체코를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게 터졌는데 체코로 마치 도망가듯이 간 건데 도망간 게 아니야. 체코에 가가지고 진짜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온갖 거 다 간섭하고 그래서 또 센터에 쓰려고 그러다가 제지당하고 이런 짓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체코 순방에 가서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7월 18일 날 네. 7월 18일 날 체코의 원전을 수주했다는 발표를 하는데 네. 7월 18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일요일 날 체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날 네. 호재를 던지면 이거 주식은 못 사지. 근데 소문은 돌아. 일요일까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장해 있다가 네,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월요일 아침 장 서자마자 최고가로 한번 때려주기만 하면 개미들이 개떼같이 붙어갖고 올리는 이걸 언제 시전했다고요? 3부 토건 때 시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3부 토건. 지금 3부 토건은 중간에 거래 정지를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파벨 대통령이 일요일 날 죄를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주가를 봤더니 이렇게 7월 18일 날 뻥 터져갖고 상투를 찍었는데 그런데 20일 날 걷어들이지 못한 거야. 그리고 10월에 가가지고 이걸 다시 엑시트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경남 창원의 대표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남 창원의 대표 기업이야. 그리고 명태균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원전에 대해서 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바탄 원전을 빵! 띄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주가가. 똑같아요. 10월 4일 날 금요일 날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어제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네요. 지금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한테 뇌물 주고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주가 조작하고 있다면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바탄 원전 같이 완전히 지금 핵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이것 자체가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될 사항이에요. 3부 토건, 그 다음에 체코 원전, 게다가 바탄까지 전부 원전으로 지금 주가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 이게 실제로 김건희가 들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수조물이라도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두산에서 과연 김영선한테 명태균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명태균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강기훈은 어땠는지 이걸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이 벌써 한 300번 들어갔겠죠. 아, 그럼 한 600번 되겠네요. 600번 네. 들어갔겠죠. 이것도 많이 알아두시고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제 정말 이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명태균이 지금 선수로 아예 등장을 했죠. 채널A에 단독 인터뷰합니다. 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가면 자기가 네. 모든 걸 다 까버릴 테니까 그러면 한 달 만에 하야 탄핵이 되는데 감당되겠냐 이러면서 네. 겁박을 하고요. 조세일보에서도 최재형을 총리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서 네. 특필했습니다. 조세일보뿐만 아니라 이 각기 언론들이 지금 총리로 최재형을 건의했다는 기사, 또 대북 특사로 이준석을 건의했다는 기사를 막 쏟아냈죠.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22년 4월 14일날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이준석의 발언을 가지고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개연성이 짙어요. 너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김건희는 전화로 네. 인수위에 참여하라는 제안도 했답니다. 명태균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아일보 채널에 의해서 지금 깐 거예요. 아, 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김건희 일이 점점 커지죠, 진짜. 김 여사에 대한 얘기가. 지금 검찰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명태균 압수수색에서 태블릿 등 6대 확보했다는데 네. 거기에 공천 대가로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는 녹취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강혜경이 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거 쇼예요, 지금. 왜냐면은 태블릿 등 6대를 확보했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컨폰. 이 세컨폰 명태균한테서 확보했습니까?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관련 업체에서 대선 1년 전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대요. 1년 동안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소형 매체지만 이은영 TV의 이은영 그 교수가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 질문지를 입수한 거예요. 네. 질문지를 입수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작이 됐는지를 사례 하나를 들어서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어요. 네. 여러 후보가 있는데 맨 처음에 두 후보만 딱 뽑아가지고 양자대결에 붙이는 그런 질문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된다? 아, 이 두 사람이 1, 2등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이제 핵심 인물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네.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거는 네. 이건 이제 뭐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국감에 그 하이라이트 장면 저희가 뽑은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김시몬 기자가 그 뽑아갖고 왔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네. 자, 첫 번째 김용민 의원의 이 날카로운 질문 한번 같이 전체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헌정사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부인이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된 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네. 법원 처장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행정처장한테 그러니까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영부인이 뭐 특검법 이렇게 발의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이외에 행사한 적 있냐? 없다. 뭐 이렇게 공천 개입 뭐 이런 있냐? 없다. 그런 이제 이례적인 지금의 정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현실을 보여주는 딱 짧게 저 몇 마디로 정리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불안해서 재판을 못하겠다.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겠다. 갖고 있다가 이거 뭐 할지 모르겠다. 자기를 또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또 기소할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을 갖고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똑바로 기소하고 똑바로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님 이거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벌써 확인했어야죠. 2019년 3월 달에 중앙지검에서 기소하고 비위 통보했는데 오늘 2024년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판사들 지금 불안한 가운데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사들한테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원 법원에 지금 재배당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원에 지금 검찰한테 불려가서 그 치욕을 당했던 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소를 시켜주셔야죠. 사법부의 독립, 법원행정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재판 잘 하라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외부의 간여뿐만 아니라 내부의 간여까지 다 보호해주는 게 법원행정처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권력이 센 검찰의 무던 행태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십시오. 김상한 법원행정처장님, 모은 단체에서 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처장님도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태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대법관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그만 가만히 둡니까?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뭐 노조와 뭐 회의를 했다 뭘 했다는 건데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그걸 검찰에서 1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법관한테 맘만 먹으면 이 무도한 검찰이 안 할 것 같습니까? 협박하죠. 당신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이거 수사 더 열심히 하고 기소하겠다라고 하죠. 왜 판사들을 이렇게 불안한 정한 지위에 두는 겁니까? 이거 저희 의원실에서 좀 자료 달라고 하고 이거 빨리 해결합시다. 자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당장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상황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직무 대리를 할 요건이 되느냐? 공판 관여한 검사들에게 그 대리 발령장을 달라. 왜 부산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재판은 성남지청 가서 성남지법 가서 지원 가서 재판을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쪽 서울 중앙지법 와서 또 재판을 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검사는 자기 관할 소송 내에서 재판에 관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정처에서도 신경 쓰거나 이게 적법한지 많이 틀린지를 좀 확인을 해주고 그걸 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승원 의원이 사법부가 왜 검찰에 꼼짝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그 검찰이 판사 100명, 100여 명을 데려다가 이제 수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사법거래 농단 이 네.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를 다 털어서 네. 그 자료들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다 압수수색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판사들이 그러면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받든 뭔가 이제 진행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년까지 됐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근데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니까 검찰이 그냥 쥐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캐비넷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한 715일 동안 이제 수사 받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받는 날이 매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 검찰이 이제 제 사건을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했을 때 뭔가 더 가중돼 가지고 안 좋게 되지 않을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보다는 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들 법을 그렇게 잘 알고. 판사들도 이렇게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양승태 건으로 완전히 판사들을 전부 뒷조사했어요. 사찰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대로만 해놨으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징계하고 이런 건들 전부 다 삭제시키라고 그때 정부에서 제대로만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예? 너무 헛딱지가 나는 게 김승원 의원이 저거 얘기할 때 나 어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수원지검에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이런 인간들이 다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승태 그때 당시의 사건에 다 사실을 다 그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 캐비넷에 있는 사람들을 입맛대로 거기다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 저기는 이재명 건 들어가겠구나. 자, 인사.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캐비넷에 없는 판사가 지금 검사들에게 공소장 바꿔라라고 하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당당하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법원 행정처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이제 판사들이 그런 거에 눈치 없이 판사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징계를 해서 내보내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아니면 이제 예. 판사 역할을 지금 법정에서 가는데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본인들이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지금 완전히 그 밑에 그 발목 잡혀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 정권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법원 행정청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어제 이제 질의한 내용에 이제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제 검찰이 쥔 사법권이었나요? 뭐 이렇게. 예. 예. 그런 제목도 있었고 너무 얌전한 제목이에요. 그냥 검찰의 협박입니다. 그런데 그 협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대법원장이 직속으로 법원 행정처장한테 명령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면 고소하겠다. 검사를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이제 검찰을 믿기가 어렵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의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인데, 좀 빨리 이제 빨리 이제 결론을 내려서 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든 어떻게 하든 해서 더 이상 이제 판사들이 이제 사법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니까 저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승원 판사가 저런 피해를 한번 입었어요. 네. 국회의원 되고 초선 때 조선일보랑 싸우다가. 아니 조선일보랑 싸우는데 왜 검사가 조선일보 쪽에 자료를 갖다 주냐고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재판에 갔어요. 국힘의 김은혜는 기소유예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국회의원이 들어갔든 판사가 들어갔든 경찰청장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검찰한테 위협이 될 만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제가 뭐 사건을 직접 막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진으로 빼박 증거가 있는 어떻게 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기소유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허위신고 아니냐 하면서 약간 애매한데도 애매하죠. 그런 거는 뇌피셜로 해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상식 네. 의원이 뭘 다뤘습니까? 선라이즈를 잡아갖고 국감에서 지금 선라이즈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식 의원이 민주당에서 아무도 지금 제대로 선라이즈를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저걸 어떻게 합니까? 국정감사에 그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있는데 예, 세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하나 틀어주시죠. 예. 법원 행정처장님 예. 전현민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전현민이 누굽니까? 전현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노희복 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역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승철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노희복은 여러분을 함께 와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관이 노희복입니다. 그리고 이승철은 바로 실무관입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수시로 자료 제공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 행정처장님, 차장님 자주 오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성환 아십니까? 김성환 정진욱 아십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법원, 우리 국회 행정실장이에요.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김문기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진욱. 정진욱입니다. 보시잖아요. 맨날 보는데. 와서 항상 얘기 듣고 발언, 시간 제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정진욱이에요. 제가 또 하나 물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네. 이것도 저 이재명 재판에 네. 그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걸 그렇죠. 가지고 지금 2년을 때린 누구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저 중에서 누굽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다 모르고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온 세상에 김문기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다 대요. 근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협력관을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의 위법함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잘 어떻게 모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같이 골프도 쳤지 않느냐? 뭐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었어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저 사람들 식으로.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본인 예예 예. 본인 법원에서 온 예. 법원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법원에서 온 사람들도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제 권위적인 지금 뭐 법원이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예. 그래서 이제 짧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의 위법함이 예.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근데 예. 저런 얘기를 왜 했냐면 참 쓸데없는 거였는데 국정감사 왜 저랬냐면은 계속 이재명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 것만 되면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게 방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몰아가니까 예. 서 의원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직접 행정처장한테 물어보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직관적이고 예. 너무 재치 있다고 느꼈어요. 예. 그냥 바로 앞에서 바로 물어봐가지고 바로 증명해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을 요거는 예. 이제 그야말로 구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원래 이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김승원 의원 거를 좀 빼긴 힘들겠다 해가지고 했고요. 예. 요거 다음번 하나 또 있거든요. 다른 건데 이거 국토위입니다. 국토위. 예. 19개 업체는 관련 공사협정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관님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저 사항은 불법사항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겁니다. 예. 이게 공정 등록을 해야 되죠. 예. 이게 불법인 거 맞잖아요. 답변 어려우신 거죠? 다음 또 감사보고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원담 종합건설은 중축공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SOE 디자인에게 하도급 하였고 SOE 디자인은 중축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원담 종합건설 대표는 공사 현장에 간 적이 없고 공사 서류만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했다. SOE 디자인 대표는 원담 종합건설 대표가 본인의 친동생이며 원담 종합건설이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관님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아마 감사 보고서에도 쓰이셨을 텐데 저거는 뭐 명의 대여에 해당되거나 뭐 그런 류의 건설법 위반 내사항이 그러니까 불법인지 합법인지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죠? 건설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불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저거 사실은 뉴탐사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 21g 앞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예. 야 그때는 씨 2년 전에 예.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니 이제 와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지네들이 단독한 것처럼 내놓고 진짜 저희 회사가 조금 더 규모가 있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검찰에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에 시달리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많은 거를 더 이제 이미 해놓지 않았을까 이슈가 되기 전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토부 장관은 완전히 오늘 발렸던 게 이번에 이렇게 그 21g에 대한 불법성 네. 그 정말 불법으로 점철돼 있는 21g의 만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26개 공사인데 예. 19개를 무면허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도급을 줘가지고 한 거예요. 불법 하도급이죠.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하기 전에도 공사를 막 착수하고 예. 예. 이건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냥 일반적인 걸 떠나서 그야말로 구청 공사를 해도 이런 예. 식으로 공사 못합니다. 구청 공사를 해도. 이걸 대통령실 공사를 이따위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영상 하나 있죠? 아니, 그 마지막 영상 바로 전에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요? 양평 고속도로 꺼나고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대박. 이소영 너무 잘했어요. 네, 아, 이거는 맞습니다. 뭐 아무리 예전에 인학집 파였다 그래도 일단 이번에 이 양평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어요. 이소영이. 뭘 밝혀낸 줄 아십니까? 옮겨져 있는 그 IC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네. 옮겨와서 IC랑 딱 만나가지고 그 IC에서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IC 바로 밑에 IC로 빠져나가는 그 교각이 설치되는 그곳에 땅이 최은순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물도 키우고 흑염소 키우고 네, 흑염소 우리가 흑염소를 갖다 집어먹었는데 네, 어쨌든 네. 이런 이제 그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배상을 이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새롭게 나왔었죠. 예. 심지어
그 길이 이렇게 그 IC가 지나가는 길 밑에 그 땅이 만약에 우리는 이 IC가 지나감으로써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됐고 소음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 이거 전체를 다 니네들이 사라라고 하면 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단 그런 그야말로 비탈진 맞죠. 그런 네. 땅은 땅 가치가 없는 건데 거기에 IC가 지나감으로써 최소 10배가 뛰어요. 국가가 보상하게 될 때. 근데 거기다가 전체 땅을 일부 땅만이 아니라 도로가 조금 지나가면 그 땅만 딱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IC가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면 전체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소영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재판한 사건과 예. 관계되어 있는 예. 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 혹시 따로 뭐 통계를 관리해보진 않고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 수임도 좀 적절치 않죠? 그렇습니다. 고액의 사건 수임. 예. 사실 쌍방울 사건의 이 수사팀장이었던 검사가 쌍방울의 사위사로 취업을 했길래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신청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석 조건과 결정문에 반영이 되겠죠? 여러 가지 피고인이 자기가 보석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올해 1월 23일 보석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6월 22일에 옥상 파티를 이렇게 엽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쌍방울 옥상 파티에 김성태 전 회장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양선길 현 회장이 있고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나노스 이사를 맡았던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또 대북송금 사건 주요 증거로 채택된 회의록 작성자인 김태균 씨도 보입니다. 여기에 뭐 주요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 출신 고위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사건 관계인이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해당 검사와도 만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석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것도 제가 갔던 건데 맞아요. 아 뭐 지붕 위에 올라가고 정말 저희 저거 촬영하려고 정말 거의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님하고 김시몽 기자님하고 같이 거기서 네, 피디님하고 같이 뻗치기 하다가 아 그렇죠. 뭐 저희 뭐 이제 며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저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사 팀장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쌍방울의 사회 이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 조재윤 예, 뭐 그 변사죠. 예, 그런 상황 그거 자체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진정성의 의문이 있고 이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수사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예. 나와가지고 아주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부분 기소 축하 파티죠. 그러니까 보석 축하 파티, 기소 축하 파티.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기소했다 신난다. 예. 그리고 우리는 보석 받았다 너무 신난다. 예, 아, 이러면서 여유로운 거죠, 뭐. 예. 뭐 저 유흥주점의 그 종업원까지 서빙을 시키면서 야 엄청납니다 진짜. 예, 아무튼 제가 그 강진구 기자랑 같이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했던 건데 좀 이게 생각보다 뭐 명태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 하고 중간에 뭐라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과 불화. 그리고 요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예. 그리고 김 여사는 통제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죠. 맞습니다. 예, 조중동의 중앙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한국일보에서도 김건희 대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뭐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 그 부분에 있죠. 예, 그런 내용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이랑 이제 어떻게 약간 같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 예. 어쨌든 전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죠? 윤석열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인데 뭐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선 예, 예. 그리고 동아일보죠. 야. 여사 의혹이 중간 저수지였나? 야 세다. 본물 터진 김 여사 관련 의혹 관련자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의혹 중간 저수지. 얼마나 많은 오물 쏟아질지 걱정.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야, 이 정도 되면은 동아일보도 역시 지금 김건희를 최소한 김건희 더 나가서 윤석열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대열에 동참한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안 볼 수 없죠 조선일보 예. 끌어내려야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재명 깔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탄핵 얘기를 꺼내서 예. 깔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탄핵이라는 글씨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국감 맞습니다. 시즌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 기사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도를 한번 보면은 경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주 때문에 요 정도의 행간의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야권에 뭐 총 결집을 의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재명의 뭐 방탄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탄핵이라는 글씨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세게 일면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위기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재명이 탄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은 탄핵이라 이재명이지만 국감 시작하는 첫날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예. 지금 이래서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를 보느라고 김성수 TV를 잘 안 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저희도 그냥 국정감사 해설 방송이라 해야 될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속상하네요.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뭐 이슈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 잘 모르겠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들을 뭐 한두 개씩 이제 국정감사 진행되는 동안은 제가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예. 예.